안녕하세요. 도로행자입니다. 다이소에 박스 테이프 사러 갔다가 테이프는 안 사고 면봉을 사왔습니다. 직원한테 물어보면 되는데 다이소 직원들 왠지 무서워 열심히 일하시는데 물어보기 미안해서 그랬습니다. 기왕 산거 영상이나 만들자는 원래 면봉으로 블렌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했습니다. 다이소 면봉으로 블렌딩해서 연필 인물화를 그려보겠습니다. 아이브 장원영님을 그리면서 면봉 사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얼마 전에도 장원영님을 그렸는데 이번에 한번더 그려봤습니다. 특별히 장원영님을 좋아해서 그린다기보다는 조회수가 잘 나와 이목구비가 뚜렷하면서도 개성있고 아주 예쁘고 매력적인 얼굴이라서 한번더 그려봤습니다. 면봉으로 블렌딩해서 귀걸이에 반짝이는 큐빅을 그리는 방법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다이소에서 면봉 두 가지를 사왔습니다. 이건 흔히 보는 면봉입니다. 한쪽은 평범한 면봉 모양입니다. 근데 반대쪽은 뾰족하게 생겼습니다. 샤프한 면봉이죠. 뾰족한 쪽은 이렇게 눈동자 같은 세밀한 부분을 그릴 때 사용하면 좋습니다. 이건 극세사 면봉입니다. 일반적인 면봉보다 크기가 작고 조금 단단해서 세밀한 곳을 그릴 때나 힘을 줘서 그려야 하는 부분에 사용하면 좋습니다. 전동지우개는 필수 품목은 아니지만 있으면 편리합니다. 먼저 사비연필을 사용해서 스케치합니다. 스케치는 수정하기 쉽게 최대한 연하게 그립니다. 쌍꺼풀이 선명한 눈이라서 쌍꺼풀 스케치도 세밀하게 해줍니다. 수술한 거 아니겠죠? 뭐 요즘 쌍꺼풀은 수술 아니고 시술이죠. 스케치하면서 속눈썹처럼 진한 부분은 처음부터 톤을 넣으면서 그립니다. 눈 흰자 안쪽을 어둡게 톤을 올려서 눈알의 입체감을 살립니다. 애교살 부분에도 톤을 올립니다. 이제 면봉을 사용해서 부드럽게 블렌딩합니다. 쌍꺼풀처럼 선이 가는 곳은 극세사 면봉으로 블렌딩합니다. 면봉을 사용할 때는 너무 힘을 주지 말고 톤을 골고루 펼친다는 느낌으로 살살 문지르면서 사용합니다. 눈 안쪽에 지우개를 사용해서 밝은 부분을 찾아주고 샤프를 사용해서 어두운 부분을 그립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면봉으로 선을 정리합니다. 이렇게 연필 라인을 면봉으로 블렌딩하면 연필선의 날카로운 느낌이 약해지게 됩니다. 그러면 부드러운 피부면의 느낌으로 바뀌면서 좀 더 사실적인 인물 표현이 됩니다. 속눈썹처럼 얇은 털 부분도 샤프를 사용해서 그립니다. 샤프심은 사비로 구입한 사비 샤프심입니다. 아래쪽 속눈썹을 그린 다음에 극세사 면봉으로 부드럽게 정리합니다. 극세사 면봉 끝이 뚱뚱하게 생겨서 생각보다 극세사는 아닙니다. 전동지우개로 하이라이트 부분을 지워서 반짝이는 효과를 내줍니다. 반짝반짝하죠? 눈썹 위치를 잡고 대략적인 모양을 사비 연필로 스케치한 다음에 구체적으로 모양을 묘사하면서 톤을 진하게 올립니다. 털 방향으로 연필선을 사용해서 톤을 올립니다. 그런 다음 면봉을 사용해서 블렌딩합니다. 선이 뭉개지지 않고 어느 정도 보이게 부드럽게 블렌딩하면 연필선이 눈썹 털처럼 보여서 사실적인 눈썹 표현이 쉽게 됩니다. 눈꺼풀 부분에 초벌톤을 올립니다. 그런 다음에 면봉의 넓은 부분을 사용해서 연필선을 풀어줍니다. 연필선이 보이지 않게 일정한 힘을 줘서 여러 번 블렌딩합니다. 그렇게 하면 매끄러우고 부드러운 눈꺼풀 피부톤이 표현됩니다. 지금 밤에 작업하는 중이라서 눈꺼풀이 무겁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게 눈꺼풀이라고 하죠. 반대쪽 눈을 그립니다. 초벌로 연하게 스케치합니다. 선명하고 강한 부분 위주로 조금 진하게 형태를 그려줍니다. 그런 다음에 진한 톤을 올립니다. 여기는 면봉의 뾰족한 쪽으로 블렌딩합니다. 면봉으로 블렌딩할 때 힘 조절을 잘 해야 됩니다. 그림의 상태를 봐가면서 적절하게 힘의 강약을 주면서 블렌딩합니다. 극세사 면봉을 사용해서 홍채 결을 연필선을 사용한 방향으로 블렌딩하면서 그려줍니다. 먼저 그린 눈하고 위치를 비교하면서 눈 모양 스케치를 합니다. 어두운 부분은 초벌부터 진하게 톤을 올려서 그립니다. 면봉으로 연필선을 정리합니다. 선이 보이는 부분은 전부 면봉으로 블렌딩하면서 그림을 진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극세사 면봉으로 힘을 줘서 선이 부드러워지게 한 번 더 문질러줍니다. 애교살 부분도 블렌딩합니다. 애교살이라고 부르다 보니까 정식 명칭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많이 하던 애교살 성형이 외국에서 한류 성형에 바람이 불면서 애교살이라는 영어 신조어가 등장했다고 합니다. 참 자랑스럽죠? 사비 샤프를 사용해서 속눈썹을 그립니다. 아래쪽 속눈썹도 그립니다. 오늘 그림에서 진한 부분은 8B나 10B를 사용하지 않고 연필 콘테를 사용해서 그렸습니다. 눈썹을 스케치합니다. 스케치할 때 초벌톤을 함께 올리면서 스케치합니다. 이쪽 눈썹도 아까와 마찬가지로 털 방향으로 선을 사용하면서 진한 톤을 올려줍니다. 그런 다음 면봉으로 문질러서 털의 부드러운 느낌을 표현합니다.
면봉 블렌딩으로 연필선이 부드러운 털로 변신했습니다. 눈 주변 톤을 묘사한 다음에 넓은 부분은 휴지를 사용해서 문질러줍니다. 넓은 부분을 면봉으로 문지르면 톤이 뭉쳐지고 얼룩이 생길 수 있습니다. 휴지는 어떤 거 사용하냐고 묻는 분들이 가끔 계신데 그냥 집에 있는 똥 닦는 휴지 사용하시면 됩니다. 주의하실 점은 똥 닦기 전에 휴지를 사용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똥 닦은 후에 휴지를 사용하면 그림에서 똥 냄새, 코를 스케치합니다. 똥 얘기하다가 코 그리니까 왠지 똥 냄새가 날 것 같아요. 코는 인물화에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코 모양이나 위치에 따라 인상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코의 위치를 정확하게 잡아야지 얼굴의 중심이 잡히고 사실적인 얼굴이 됩니다. 코에서 가장 진한 부분인 콧구멍을 강한 톤으로 그립니다. 어두운 흐름에 톤을 올려서 코의 높이를 표현합니다. 면봉을 사용해서 연필선이 보이지 않게 문질러줍니다. 면봉으로 콧구멍을 간질간질 문질러줍니다. 장원영님 특징인 눈 가까운 쪽에 있는 점을 그립니다. 장원영의 점이니까 장점이죠. 약간 진하게 그린 다음에 극세사 면봉으로 문질러서 부드럽게 합니다. 면봉으로 문지르면서 점 주변으로 번진 톤을 지우개를 사용해서 정리합니다. 점 하나를 그릴 때도 단번에 찍고 끝내는 게 아니고 이렇게 정성을 들여서 점을 그리면 점이 점점 더 진짜 점처럼 보인다는 점. 입술을 그려줍니다. 형태의 중요 포인트가 되는 부분에 점을 찍어서 위치를 먼저 표시해두고 연하게 스케치합니다. 아래 위 좌우 끝부분에 포인트를 찍어두고 점을 연결한 모양을 머릿속으로 그려보면서 크기와 위치를 먼저 파악한 다음에 구체적인 모양을 스케치합니다. 그러면 형태를 틀리지 않게 잡을 수 있습니다. 장원영님 입술이 약간 도톰한 것이 특징입니다. 입술 두께도 신경 써서 스케치해줍니다. 입을 살짝 벌리고 있어서 가운데 이가 보이는 부분을 비워두고 위아래 입술을 그립니다. 이렇게 살짝 보이는 이는 너무 선명하게 그리면 안됩니다. 흐릿하게 그려줘야지 자연스러운 이가 됩니다. 입술의 주름과 광택 부분도 연하게 위치를 표시해둡니다. 스케치는 뭉뚱그려서 대충 하기보다는 아주 구체적이면서 디테일하고 정확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하게 표시한 위치가 맞다고 생각되면 좀 더 구체적으로 정리하면서 진하게 그립니다. 입술 주름은 연하게 표현합니다. 입술 주름이 진하면 지하철에 누워있는 숙자가 아닌 사람처럼 됩니다. 가장 어두운 입술 안쪽부터 그립니다. 눈동자 그릴 때처럼 아주 진한 색으로 톤을 올립니다. 이의 모양을 정리하면서 어두운 부분을 강조해서 그립니다. 조금 보이는 이는 앞에 얘기했듯이 밝게 보이지 않도록 톤을 올려서 살짝 어둡게 보이게 묘사합니다. 입술 초벌 톤을 올립니다. 주름을 묘사하면서 톤을 함께 올리면 입술 그리는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진한 부분들을 강조하면서 톤을 올립니다. 면봉으로 톤을 밀착시키면서 선을 정리합니다. 입술 전체적으로 블렌딩을 합니다. 극세사 면봉으로 한 번 더 세밀하게 정리합니다. 제 방은 난장판처럼 어질러 놓고 정리 안 해도 그림 정리는 졸라 잘합니다. 볼에 있는 점도 그립니다. 장원영님의 매력 포인트이자 특징이 되는 부분이니까 정성을 들여서 그려줍니다. 요즘은 점이 매력 포인트라서 일부러 찍기도 하죠. 옛날 우리 어릴 때는 얼굴에 점 있으면 점순이라고 점의 위치를 잡고 극세사 면봉으로 블렌딩한 다음에 니더블 지우개로 정리합니다. 연필선이 튀어나가면 지저분해질 것 같아서 그림 끝부분에 종이 테이프를 붙여줍니다. 깜빡하고 그리는 중간에 테이프를 붙였는데 처음부터 테이프를 붙여두고 그리시는 게 좋습니다. 얼굴 라인의 각도가 바뀌는 포인트 부분에 점을 찍어서 얼굴 외형의 모양과 위치를 확인한 다음에 직선으로 점을 연결해서 얼굴 전체 모양을 확인합니다. 그런 다음 구체적으로 얼굴 외곽 형태를 스케치합니다. 귀하고 귀걸이도 스케치합니다. 본격적으로 진한 색을 사용해서 얼굴 라인을 그립니다. 얼굴 외곽선을 그린 연필선이 튀지 않게 면봉을 한번 정리해줍니다. 볼때기 부분에 어두운 명암을 그려줍니다. 입술 하이라이트가 약해서 전동지우개로 한번 더 지워서 반짝이를 그려주겠습니다. 전동지우개가 없을 경우는 미술지우개를 뾰족하게 잘라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반짝이 모양을 잘 관찰해서 둥근 모양, 긴 모양, 다양한 모양으로 지워줍니다. 그런 다음 면봉으로 정리합니다. 볼때기 어두운 톤을 올린 부분은 넓은 부분이라서 이렇게 면봉으로 블렌딩하면 잘못하면 얼룩이 생깁니다. 넓은 부분은 휴지가 장땡이 휴지를 사용해서 블렌딩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금 세게 문질러서 톤이 골고루 퍼지게 문질러줍니다. 원피스 문질문질 열매를 먹고 문지르면 더 잘 문질러집니다. 블렌딩하면서 입술 주변 근육도 휴지로 톤을 올려서 그려줍니다. 이제 머리카락을 그리겠습니다. 머리카락은 가닥가닥을 그리기보다는 어두운 톤을 올려서 머리카락의 기본 색을 먼저 만들어줍니다. 면봉에 묻은 흑연을 이용해서 귀의 어두운 부분을 그려줍니다. 옆머리카락을 진한 선으로 과감하게 그려줍니다. 아주 진한 톤으로 머리카락을 색칠합니다. 귀걸이 부분은 피해서 그려줍니다.
귀걸이가 무서워서 피하는 게 아닙니다. 더러워서 피하는 밝은색인 귀걸이는 비워두고 칠합니다. 진하게 칠한 머리카락과 대비돼서 상대적으로 얼굴이 너무 밝아 보입니다. 이럴 땐 휴지에 묻은 흑연을 사용해서 가볍게 문질러서 톤을 올려줍니다. 그러면 진한 머리카락과 얼굴이 자연스럽게 어울리게 됩니다. 눈썹 그릴 때처럼 머리털 방향으로 선을 사용하면서 머리카락 톤을 올립니다. 면봉의 넓은 부분을 사용해서 머리카락 부분을 문질러서 톤을 밀착시킵니다. 면봉을 사용해서 귀걸이를 그립니다. 구석구석 꼼꼼하게 귀걸이 모양을 면봉으로 묘사하면서 톤을 칠해줍니다. 그런 다음에 지우개로 하이라이트를 그리면 반짝이는 귀걸이가 금방 완성됩니다. 간단하죠? 귀를 좀 더 구체적으로 그려줍니다. 지우개로 귀걸이 반짝이를 그려줍니다. 가장 밝은 반짝이 부분은 흰색 마카펜을 사용해서 그리면 지우개로 지워서 그린 것보다 더 밝은 색이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면봉과 지우개 그리고 흰색 마카펜을 함께 사용해서 반짝반짝 광택나는 화려한 귀걸이를 그려줍니다. 코의 하이라이트를 지우개로 그립니다. 코기름 잘잘 흘러서 반짝거리 옷을 그려줍니다. 옷 하이라이트도 지우개로 그립니다. 반대쪽 머리카락도 머릿결 방향으로 선을 사용하면서 톤을 진하게 올려서 그립니다. 마찬가지로 귀걸이는 비워두고 칠합니다. 면봉으로 톤을 밀착시키면서 정리합니다. 이쪽 귀걸이는 조금밖에 안 보여서 그리는 게 간단합니다. 그리기 간단하면서 효과는 좋은 이런 거 정말 좋아합니다. 지우개로 하이라이트를 그립니다. 이쪽 귀걸이 하이라이트는 어둠에 묻혀 있어서 너무 밝으면 안 되니까 흰색 마카펜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다이소 면봉을 사용해서 장원영님을 그려봤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전체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